자, 시작하겠습니다. 18번이요. 자, 피샤님. 빈칸으로 봐. 뭘 빈칸으로, 그거 바로 봐. 그냥, 이거야. 그냥 똑같이 자르면 돼요. 자, thank you for. 자, for는 이외의 전치사지. 고마워요. 뭐 때문에 고마워요? 당신의 concern이 뭐야? 우려 걱정이지. 우려 걱정을 어디로 갖고 왔어? 어디로 갖고 왔어? To my attention이니까 뭐 내 주의야. 그러니까 뭔 말이야? 뭐 해줘서 감사해? 감사해? 당신의 걱정에 내가 주목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얘기죠. 오케이, 바리? As a parent, 부모로서 나는 알고 있습니다. 뭐를요? 지금 노담에 대시 생략됐죠. 대절을. It can be hard to ask these kinds of questions. Is 뭐예요? 가져와줘. 자, 진주어 투 이하야. 자, 그럼 뭐 하는 게 어려울 수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어? 이러한 종류의 질문들을 하는 게 어려울 수 있다라는 걸 나는 알고 있습니다. 자, 나는 이해합니다. 당신의 걱정을요. 뭐에 대한 걱정? 자, 일의 정도죠? 자, involved 동사야, PP야? PP야. 그럼 가로쳐. 어디게? 프로젝트까지. 이 수업 프로젝트에 관련되어진 일의 정도에 대한 너의 걱정을 이해합니다. 뭐뿐만 아니라? 뭐뿐만 아니라? As well as 뭐뿐만 아니라잖아. 뭐뿐만 아니라 당신의 요청이야. 뭐에 대한 요청? 데드라인 익스텐션. 익스텐션이 뭐죠? 연장이죠. 연장. 익스텐드가 동사로 뭐 하는 거야? 연장하다야. 자, 이거 한번 가볼게. 익스텐드가 연장하다잖아. 이게 연장하다야. 얘는 뭐예요? 확장하다야. 아니? 그러니까 익스텐드랑 익스펜드 나오면 무조건 답은 익스텐드야. 왜? 기간의 연장은 익스텐드밖에 안 돼. 익스펜드는 뭐예요? 넓이의 확장이 알겠니? 규모의 확장이고 알겠죠? 됐나? 자, 우리는 열심히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열심히 작업해 오고 있다 이거죠. 워크온이니까. 어디에? 이것에. Over the course of the last months. 자, 뭐야. 지난달 내내가 되겠죠. 오케이? 지난달 내내. In order to 뭐뭐 하기 위해서죠. So as to랑 똑같죠. 자, 뭐 하기 위해서? Spread out the work. 그 일을 spread out 하면 뭐야? 분산시키는 거죠. 분산시키기 위해서 지난달 내내 열심히 노력해 왔습니다. 이거죠. Spread out, 분산시키는 거니까 분배하는 거니까 이런 단어 가능하겠죠. Distribute, 그지? Distribute. 이게 분배하다, 분산시키다. 됐나? 자, in case 형광펜. In case 주어 동사 뭐야? 뭐뭐 할 경우에 대비해서. 뭐뭐 할 경우에 대비해서. 자, 당신이 그것을 보지 못했을 경우에 대비해서 내가 enclosing 합니다. 동봉합니다. 이거죠. 우리의 수업 칼렌더 사본을요. as 뭐뭐로서죠? 명사 나왔으니까 전치사야. 뭐뭐로서. 도움이 되는 reference로서 참고, 참조 이거지? 도움이 되는 참고 자료로서 내가 클래스 칼렌더 4번을 동봉하는 바입니다. 이거죠? 자, 그 다음에 given something. 자, 형광펜. given something은 뭐랑 똑같냐면 considering이랑 똑같아. 그래서 consider는 ing 쓰고요. given은 기빙이 아니라 기쁜이야. 해석 어떻게 하죠? 뭐뭐를 고려해 보는데 이거야. 뭐뭐를 고려해 볼 때. 자, 그럼 뭐를 고려해 볼 때? The way 주어 동사지. 방식을 고려해 볼 때 이거지.
어떤 방식이야? 더위 주어 동사. 우리가 작업해 온 방식이지. up to, up to가 뭐예요? 뭐뭐까지야. 이 마감 시한까지 작업해 온 방식을 고려해 볼 때 I'm afraid, 이건 거절할 때 쓴 말이죠. 유감스럽지만 I cannot accept your request. 당신의 요청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이거지. 목적은 뭐야? 요청을 거절하려고지. 부모님의 요청이 뭐였죠? 당신의 요청이 뭐였냐? 요청이 뭐였죠? 마감 시한 연장 좀 해주세요. 거절하겠습니다. 이거죠? I feel confident. 자, 나는 자신감을 느낍니다. 이거죠? Confident, 자신감. 나는 자신감을 느낍니다. 뭐에 대해서? 이것이 fair가 뭐예요? 공정 아니야. 공정한 일정인 것에 대해서 자신감을 느낍니다. 나는 믿습니다. 우리가 뭐 할 수 있다고? 함께 이해해 도달할 수 있다고요. 감사합니다. 브라이언 로벌츠 아저씨가. 괜히? 자, 다음 페이지요. 자, 18-1이요. 편님? 자, 어머니의 우려에 주목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울퍼. Thank you. Thank you for, 그냥이 아니래. 어머니의 걱정을 내 어텐션에 갖고 오는 거잖아. 그럼 뭐였어? 맘스 치킨이니? 맘스 터치? Bringing 여러분의 your concern to my attention이지. 뭐 어렵지 않아. 야, 브링 가져오는 거잖아. 야, 브링 가져오는 거지. 뭐를? 걱정을 어디에? 내 주의 관심에. 이해가? 자, 부모로서 나는 압니다. 나도 부모인데 나도 알아. 자, 이러한 종류의 퀘스천을, 질문을 묻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라는 걸 나는 알고 있습니다. 이거죠. 됐니? 자, 계속합니다. 나는 당신의 걱정거리를 이해합니다. 뭐에 관한? 일의 정도. 일은 뭐야? 이 수업 프로젝트에 관련되어진, 뭐뭐와 관련된, involved in이죠. 자, as well as 뭐라고? 뭐뭐 뿐만 아니라 당신의 요청도 이해가 가요. 이거지? 데드라인 연장. Extension. 명사로 가야죠. Extension. 자, 우리는 열심히 노력했어요. 이것에 지난달 내내 뭐 하려고? 일을 분산시키려고 노력했다. 나 했어. 했는데 있잖아. 하면서 4번에서 안 돼 임마. 이런 말을 해야 되잖아. 뭐뭐. 자, 근데 아니고 기분은 밑에 있고. In case 주어동사 뭐라고요? 뭐뭐 할 경우에 대비해서. 야, 당신이 그것을 못 봤을 경우에 대비해서 내가 뭐예요? 동봉합니다. In closing. 그래서 아예 수업 컬렌더까지 그냥 딱 동봉에 넣어주죠. 뭐로써? 참조해 보라고요. Reference로서. 그래서 5번에서 딱 던지죠. 뭐라고? 뭐뭐를 고려해 보건데 뭐야? 기분 또 considering. 작업해온 방식을 고려해 본 건데 당신의 요청을 받아들일 수 있어 없어요? 없어요. 나는 자신감을 느낍니다. 이것이 fair가 뭐야? 공정 아니야. 공정한 일정이다라는 거. 자, 공정한 어느 거게? 자, 앞에 거는 치우쳐진 거야. 이렇게 부분적인 치우쳐진 거. partial은 impartial은 뭐야? 치우쳐지지 않으니야. 그래서 공정한이에요. 뒤에 거가 답입니다. 됐습니까? 자, 모두 이해 갔습니까? 네, 넘어가시고요. 자, 19번은 원문제가 필자의 주장입니다. 아니? 자, 가라데 한번 배우러 가보죠. 가라데 키드라는 영화에서 10대인 대영이는 에스크,
에스크 목적어 다음에 투부 정사는 뭐야? 목적어에게 투부 정사도록 요청하는 거지. 자, 똑똑한 미야기상한테 요청하죠. 그에게 뭐 좀 가르쳐 주세요. 가라데 좀 가르쳐 달라고 요청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죠? 아트가 보여요. 태권도 1번판 태권도. 오케이, 됐지? 딴지 걸지 마. 자, 일단 힘 다 잡고 갈게요. 자, 힘 누구야? 데니엘이지. 자, 데니엘. D라고 할게. D 올드맨은 누구야? 미야기지. M이라고 갈게. 아니? 자, 동의합니다. 동의하고 나서 뭐에 명령하죠? 오더 목적어 투부 정사야. 자, 다니엘에게 명령하죠. 뭐 하라고? 자신의 자동차를 왁스 칠 하라고요. 근데 어떻게? 정확하게 반원을 그리는 모션으로. 반대 방향의 원이야. 우리 보통 원 어떻게 해? 이렇게 그리지? 이렇게지. 그치? 반대야, 반대. 요렇게 반대로 돌리겠네, 요렇게. 그지? 요렇게. 그지? 됐나? circular는 circle의 형용사형이야. circle 알지, circle. 그지? 됩니다? 됩니까? 자, 근데 여기 봐. 누구의 자동차일까? 아, 아버지. 그지. 미야기의 자동차예요, 미야기의. 그리고 희는 누굴까요? 미야기지? 데니엘에게 말하죠. 얘도 또 미야기지? 미야기의 우든 펜스, 나무 울타리를 치하라고. 어떤 모션으로? 정확하게 위아래 모션으로. 위아래. 위아래. 자, 마지막으로 희 누구야? 미야기지? 시킵니다. 자, 메이크는 목적어 다음에 뭐 나와? 동사? 원형이지. 해멜. 이게 동사야. 오케이? 목적어 보어지? 자, 시킵니다. 데니엘에게 못을 망치질하라고. 뭐 하기 위해서? 벽을 고치기 위해서. 자, 데니엘은 제일 처음엔 어때? 퍼즐드 했어. 퍼즐드 하면 뭐야? 당혹스러운 거야. 당혹스러운 거. 혼란스러운 거. 뭐 이런 거 시키고 난리야? 하다가 앵그리. 이제 뭐해? 저 미친 18세컬 크레파스가 막 이러지. 화가 났겠죠? 나 가라데 메고 싶은데. 그죠? 그 다음에 희는 누구야? 데니엘이죠? 데니엘은 뭐 하고 싶어 해? 마셜 얼츠가 뭐죠? 무술이야. 무술을 배우길 원합니다. 소 다음에 대시 생략돼 있네. So that 주어 can 뭐예요? 주어가 동사 할 수 있도록. 자, 희는 누구야? 데니엘이죠. 데니엘이 자기 자신을 방어할 수 있도록 이거지. So 다음에 대시 생략돼 있어. So that은 뭐랑 똑같아? So that 주어 can은 in order 대시랑 똑같아. 주어가 동사 하도록. 자, 그 다음에 대신에 자, be limited to 뭐뭐로 제한되어지는 거지. 무술 배우는 게 아니라 무술 배우는 대신에 집안 허드렛 일로 제한되어져. 그것만 하게 된다라는 얘기죠. instead, rather로 바꿔도 되죠. 오히려 rather, 그치? defend 하는 거 배우기는 커녕 오히려 뭐야? 집안 일만 하게 됩니다. 자, 데니엘이, 자, finished, be finished ing, finish ing 똑같죠. 끝마쳤을 때, 뭘 끝마쳐? 이런 거를. 자, 희는 누구야? 데니엘이지? 얘도 데니엘이었고. 폭발하지? 레이지 하면 뭐야? 격분이야. 격분하여. 격노하여, 격분하여. at은 뭐야? 조준의 전치사야. 목격 다 조준이야. 봐, 봐. Throw a pen at 지원하면 뭐야? 조준.
어, 그치, 조준이야, 조준. 맞추려고. 누구에게? 데니엘의 멘토에게. 그니까, 히즈는 데니엘이고, 멘토까지 쓰면 뭐가 되는 거야? 미야기가 되는 거지. 이해가지? 자, 근데, 객이니까 어떨까? 폭발하니까. 미야기상은. 피지컬리, 신체적으로 데니엘을 공격합니다. 근데 데니엘은 지금 어때? Without thought or hesitation. 자, 이거 가르쳐. 자, 후 주격이죠. 주격 관계 대명사는 동사 나와야 되잖아. 동사 어디 있어? Defends. 됐나? 자기 자신을 방어를 해. 뭘로? 뭘로? 핵심 찌르기와 막기로 가라데의. 그러니까 뭔 말이야? 집안 허드렛일 하면서 뭐야? 자기도 모르게 뭐야? 가라데의 기술을 배운 거지. 맞아, 아니야? 자, through 뭐뭐를 통해서야 미야기상의 deceptively는 심플을 수식하지. 그래서 부사 나온 거야. 야, deceive가 뭐 하는 거니? 속이다야. 어? 그러니까 사기치는 정도로 이거야. 사기치게 간단한 허든 일로. 이거 말도 안 되잖아. 맞잖아. 사기치는 거야. 사기칠 정도로 간단한 허든 일로. 여기서 그냥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의역을 해놓은 거야. 이런 잡리를 통해서 데니엘은 뭐 했던 거죠? Observe가 뭐야? 흡수하다야. 흡수했습니다. take in 받아들이다 이거지. 뭘 흡수하고 받아들여? take in도 저거. 가라데의 기본을요. 자, without knowing it. 자, 가로쳐. 지가 배웠다는 걸 알아 몰라. 모르지. 자, 그래서 이런 표현이 있어. in spite of himself. in spite of oneself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In spite of oneself라는 표현이 있어. 이게 뭐야? 자기 자신도 모르게 라는 뜻이야. 자기 자신도 모르게. 나도 모르게 그만 방구를 껴버렸어. 대형이 그런 적 있어 없어? 없어요. 아니 네가 의도하지 않은데도 방구 낀 적 있어 없어? 있어요. 있지 그지? 그런 거야. 대형이 솔직해.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19-1 펴보시고요. 자, 고쳐! 티칭. 솔직히 티칭이죠. 티칭을 뭘로 바꿔? 투, 티치로 바꿔야죠. 에스크, 목적어 투. 자, 2번은 동의하고 명령하죠. 왁스칠하라고 반대 방향으로. 3번. 자, 말합니다. 데니엘에게 뭐 하라고? 위아래로 칠하라고. 마침내. 자, 고쳐. 4번 고쳐. 어, 2 지워야죠. 못 박으라고요. 벽 수리하기 위해서. 처음에는 황당해 하다가 화가 납니다. 그는 배우길 원합니다. 뭘 배우길 원해, 데니엘은? 무술이요. 무술 영어로 뭐예요? Martial Arts. 소담의 뭐 생략이라고? 대, 그제 자기 자신을 방어할 수 있도록. 대신에 오히려 이거지? Instead 뭘로 바꿔도 돼? Rather야. 집안 잡일로 제한되어지게 됩니다. 자, Restoring 하는 걸 끝마쳤을 때 그는 뭐 하죠? 격노하여 폭발합니다. 지 멘토에게. Rage. 미야기는, 자, 객이니까 어때? 물리적으로 공격하죠? 자, 뭐가 틀렸니? 여기서 뭐가 틀렸어? 생각이나 망설임 없이 방어를 하죠. 핵심 찌르기와 그 기술로요. 그지? 밀기와 찌르기. 그지? 디펜딩 틀렸죠. 잘 봐. 후가 주격이라고, 데니엘 받았다고, 그럼 뭐 나와야 돼? 동사 나와야죠, 동사. 맞아, 아니야. 맞죠? Defends. 자, 사기치는 정도로 심플 초어와 함께.
그 초월을 통해서 허드렛 일을 데니엘은 뭐 했죠? Observed 흡수했습니다. 이거 두 단어 바꾸면 그지 take in 그래서 has taken in 이렇게 바꿔도 되죠? 알지도 못하고 자기 자신도 모르게 뭐예요? In spite of himself. 됐니? 자 다음 페이지 쓰셔너랑 자 가는 어디로 들어갈까? 4번에 들어가야지 그죠? 그러니까 요 부분에 그 대신에가 포인트지. 뭐 하는 대신에야? Defend 하는 걸 하기 위해서 배우길 원했는데 배우기는커녕 그 배우는 대신에 이거지. 집안 허드렛 일만 했다 이거죠. 나는 되게 쉬워. 터지니까 어때? 이 새끼 봐라 하고 공격했을 거 아니야. 맞죠? 몇 번 들어가? 5번 들어가. 야 이거 원문제 지칭 추론이었냐? 아니요. 원문제 뭐였지? 필자의 주장 아니야. 이거 지칭 추론이었던 것 같은데 한 번만 확인해 볼게요. 지칭 추론이었어. 필자의 주장 아니야. 지칭 추론이라고 바뀌어. 그래서 내가 지칭 추론 문제를 안 만든 거야. 오케이? 됐습니까? 자, 심장. 자, 빨리 가볼게요. 할아버지가 말했다. 비올라야, want you have a glass? 한잔 안 할래? 비올라는 엄마를 glance at 흘끗 보다죠. 흘끗 보더니 말했습니다. And said 병렬이죠. 안 돼요. 나는 마실 수 없어요. He ignored her. 그는 그녀를 무시했습니다. 무시하고 put a glass into her hands. 자, 유리잔을 그녀의 손에 쥐어줬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유리잔, another glass지. 또 다른 글래스를 누구의 손에 쥐어줬어? 산주안의 손에 쥐어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뭐 했어? 그들은 모두 서서 raise는 올리는 거죠? 그들의 잔을 올렸습니다. In celebration 하니까 뭐야? 축하의 잔을 올렸습니다죠. 우리는 그들을 모방했습니다. Imitated 뭘로요? 우유잔으로. 콤마 이제 뭐하면서죠? 웃으면서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뭐를 위해서?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또 뭐를 위해서? 우리의 지속적인 prosperity 뭐야? 번영을 위해서. 그리고 이렇게 웅장한 경우에 그래서 우리 이렇게 웅장한 날에 이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멋진 날에 뭐를 위해서 마지막으로 할아버지와 할아버지의 과학적 업적을 위해서 이거죠. 되니? 자 나는 인정해야만 합니다. 대자를요. There were times when 자, 어떠한 때가 있었어? 어떠한 때가 있었어? when이가 times 수식하잖아. 어떠한 때가 있었어? 궁금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런 때가 있었어요. 어떠한 방식에? The way 주어 동사. 당신이 당신의 시간을 쓰는 방식이죠. 에 대해서 약간 궁금했던 적이 있었어요. 하지만 당신은 증명했습니다. 그것이 그렇게 시간 보내던 그 방식이 뭐야? 모두 같이 있었다라는 것을요. 이거죠. 여기서 유는 누구한테 누가 하는 아이는 누구고 유는 누구니? 아이는 아빠지. 유는 누구야? 할아버지지. 그치? 우리는 자랑스러운 가족입니다. 오늘 밤 해리는 시작했습니다. 어떤 코러스를? 삐리리 코러스를. 그리고 and led them all in giving three cheers.
이끌었습니다. 그들을. 자, 뭐 하는 데 있어서? 세 병의 간바이, 아, 세 병이 된다. 세 번의 간바이 하는 데 있어서. 그제? 자, 근데. 자, 여기서는 요 표현 하나 줬죠. 자, 요거. 우리 건배 한번 할까? 대형아? Cheers. 자, 그 표현은 다 알잖아. Let's make a toast. 메이커 토스트라는 표현 알아주세요. 축배를 들다야. 오케이? 축배, 건배. 우리 토스트에 무슨 들이다고? 잔. 아, 잔이라고. 건배, 건배. 건배, 축배. 오케이? 알아도? 이것도 해줘. 토스트 만들자. 자, 됐나? 자, 20-1. 빵빵 띵갑게. 나올 건덕지도 없죠? 자, 이 죽이는 날에 4번 바로 갈게요. 옥션. 뭐? 옥션? 이 죽이는 날에 occasion. On this grand occasion. 자, 나는 인정해야 돼. There are times, 관계부사. 네. 왠이죠. 느낌상 20번은 너네 시험 보면 안 들어갔겠지. 자, 넘어가겠습니다. 21번이요. 몇몇 조직체들은 may be reluctant to. 그래서 어차피 reluctant to 뭐예요? 뭐뭐 하는 것을 주저하고 망설이고 꺼려 하는 거지. 그제? reluctant 대신에 뭐 들어가도 돼? 야, 맨날 하던 거잖아. be reluctant to be hesitant to. hesitant 대신에 뭐 해도 돼? unwilling to. 헤저턴트의 동사가 뭐죠? 망설이다, 주저하다, 뭐야? 망설이다, 주저하다, 동사형이 뭐야? 얘네는 형용사고, 헤저테이트잖아. 헤저테이트가 동사잖아요, 그치? 자, 됐니? 자, 그럼 어떻게 돼? 몇몇 조직체들은 주저할런지 몰라요. 뭐 하는 걸? facilitate가 뭐야? facilitate 촉진시키는 거죠. 그럼 여기서 촉진시킨다라는 건 어떤 뉘앙스를 가졌어? encourage죠. 격려하고 부추기는 거야. 뭘 격려하고 부추겨? 종업원의 참여. 어디 참여? 자원봉사활동 참여를 해 하는 걸 뭐해? 주저하고 망설이는 거야. 꺼려하는 거야. 저 왜 그럴까? 자, they may believe. 자, they는 organizations, 기업들 받았죠. 조직체를 받았어. 믿을런지 몰라요. believe, 대시 생략돼 있죠. none of their business. 그들이 알 바 아니다. 친구가 괜히 쓸데없이 신경 쓰면 뭐라 그래? none of your business 하면 뭐야? 네가 알 바 아니잖아, 이거지. 네 알 바? 자, 그게 뭔데? 이 콜로는 그거야. 그게 뭔데? 뭔 소리야, 이거지. 종업원들은, 만약에 종업원들이 볼런티어 활동을 하길 원한다면 그들은 뭐 할 수 있죠? 자기 스스로의 arrangement 뭐요? 준비죠? 계획이지? 계획을 지내가 해서 그들의 시간에 할 수 있잖아, 이거지. 왜 우리가 너네 하는 거를 장려해줘. 하고 싶으면 네 한가한 시간에 네가 알아서 해야지, 라는 얘기지. 이해갑니까? 그럼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자, 3번 가볼게요. corporation 뭐예요? 기업이지. 기업들은, 자, be concerned about 뭐예요? 뭐뭐에 대해서? 뭐뭐에 대해서? 걱정하다지. 걱정하고 있을런지 몰라요. be concerned about, be anxious about. 됐나?
자, allocate가 뭐야? 할당하다야. 할당하는 거에 대해서 걱정할런지 몰라요. 뭐를? 자원을요. 근데 뭐 하는 자원인데? 그러한 프로그램을 셋업, 마련하는데 필요되어지는 자원을 할당하는 거에 대해서 걱정할런지 몰라요. 오케이? 그러니까 이거지. 야, 그런 거 또 하게 하려면 또 우리 회사에 돈 들어가잖아. 맞아, 아니야? 회사에 돈 들어가지? 그런 자원을 할당하는 거를 걱정할런지 몰라요. 혹은 they fear that, 그들은 두려워할런지 몰라요. 자, 종업원들의 참여를, engagement 뭐야? 참여를, engagement 참여요? 촉진시키는 거, 격려하는 거, 근데 elsewhere, 다른 곳에서. 그럼 다른 곳이라는 건 뭐지? 회사가 아니라 회사 말고 다른 곳이지? 자원봉사 활동은 회사 일 아니잖아. 그러면 뭐 할런지 몰라요? May weaken, 약화시킬런지 몰라요. 뭘 약화시켜? 그들의 커미트먼트, 헌신을. 뭐에 대한 헌신이야? 기업과 그들이 하는 일에 대한 헌신이지. 헌신 전념이지. 이해가? 그러니까 이거지. 아, 또 그딴 거 하다가 얘네 할 일 또 제대로 안 하면 어떡해? 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이해갑니까? 자, 위크는 뭐라고요? 여보세요, 위크는 뭐라고요? 약화시키다. 너네 반응 없으면 나 쉬는 시간 없어, 이씨. 지금 내가 지금 목소리 키워갖고 지금 수업하고 있는데, 지금. 위크의 반대말은 강화시키다는 reinforce죠. strength는 가능하죠. 얘는 강화시키다야. 자, 위크는 약화시키다, 손상시키다, undermine 이런 것도 가능해요. 커미트먼트 뭐라고요? 응? 헌신, 헌신, 전념, 그치? 커미트먼트 뭘로 바꿔도 돼? 전념, 헌신, 데디케이션, 또 하나 더 디, 디보션, 그치? 커미트먼트 다 똑같아. 오케이? 데디케이션, 디보션. 됐냐? 자, 다음 페이지. 근데 마지막 레스트 포인트에는 걱정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레스트 포인트는 뭘까요? 레스트 포인트가 여기서 가리키는 건 뭐야? 커미트먼트지, 그지? 헌신 전념을 약화시키는 거 걱정할 필요가 없대. 왜 걱정할 필요가 없을까? 연구가 보여줍니다. 대처를요. 대처 가볼게요. 참여하는 것 어디에? 기업의, corporate, 기업의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자, 동명사 주어죠. participating. heightens가 동사야. height가 높이야. heighten 하면 동사로 뭐야? 높이, 다지. 높인다. 자, rather than, 뭐 하는 것보단 오히려죠. 자, 그래서 얘네들이 병렬이야. 얘도 동사지? 이 주어에 같이 걸려. 약화시키는 것보단 오히려. rather than 뭐야? 뭐뭐 하는 것보단 오히려. 자, 종업원의 organization을, 자, 기업에 대한 헌신을 약화시키는 것보단 오히려, 오히려 뭐 한다고? 높인다고. 오케이? 그러니까 걱정할 게 없다, 이거죠. in part 이유 나오네? 부분적으로 뭐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느끼기 때문이야. 뭘 느껴? 어떠한 느낌? A sense of self-worth니까 뭐야? 자기 스스로에 대한 가치죠. 그게 뭐야? 자존감이죠. A sense of self-worth는 뭐야? 자존감을 느끼기 때문이야. 뭐 할 때? 그들이 할 때 good deeds. deed는 행동이야. 좋은 일이니까 선행이죠. 선행이야, 선행.
근데 그 선행은 어떤 선행이야? 그 다음에 이거 중요하네. 대신 무슨 격관계대명사니? 목적 격관계대명사야. 자, 근데 그 선행은 어떤 선행이야? 그들의 조직체들이 감옥 적어줘. 자, 진목 적어. 의미 이상 주어. for them. 그들의 조직체가, 회사가 쉽게 만들어줬죠? 누가 뭐 하도록? 그들이 하는 것을, 그들이 하도록 쉽게 만든 그 좋은 선행을 할 때 자존감을 느끼기 때문이야. 다시 가볼게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자존감을 느낀대. 뭐 할 때? 그들이 좋은 행동을 할 때, 선행을 할 때. 그래서 선행은 뭐야? 조직체가 쉽게 만들어졌죠. 이게 쉽게 만든 게 결국 뭐야? facilitate 한 거지. 예. 그잖아. 그들이 그 일을 하도록. do good deeds지. do good deeds지. 그제? 그들이 그 선행하는 것을 기업체가 쉽게 만들어준 그 good deeds를 하기에 할 때 자존감을 느낀다 이거죠. 이해갑니까? 네. 굿디드는 선행이야. 우리 대형이가 맨날 하는 나쁜 짓은 뭐라고 그래? 미스디드라고 그러죠. 악행. 저 악동새끼. 됐니? 네. 자, some organizations 읊어봐요. 자, 뭐야, reluctant? 아이씨. 그 다음에, 뭐 하는 거, 촉진시켜. facilitate. reluctant 대신에 뭐 써야 된다고? unwilling. 해저 형용사니까. 해저tant. 됐냐? 자, 지네가 알바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죠? 만약에 하면 지네들이 계획해서 지네들 시간에 하는 거죠? 네. 자, 기업들은 또한 뭐 해요? 걱정할런지 몰라요. Maybe concerned about, concerned 대신에 뭐 써도 돼? Anxious about. 자, 뭐 하는 거에 대해서 걱정해? 자원을 할당하는 거. 할당하다. Allocating. Allocating. 이건 assign으로 바꿔도 되죠. signing. allocating, signing. 자원을 할당하는 거에 대해서 걱정할런지 몰라요. 근데 자원은 뭐야? 그런 프로그램을 세우는데 필요하다. 필요? 그럼 자원은 필요? 되어지지? 네. needed. 아니면 회사들은 두려워해. 종업원의 참여를 다른 곳, 여기 회사 아닌 다른 곳, elsewhere. 이것이 뭐 할런지 모른다고요? 약화. 위큰. 위큰. 자, 이건 줄일런지 모른다 해서 diminish. 그 다음에 내가 아까 지금 undermine도 했었죠. 손상시킬런지 몰라요. 뭘 손상시켜? 헌신! commit! 데디케이션. 디보션. 알겠니? 자, 4번 고쳐라 했다. 자, 마지막은 걱정할 필요 없어요. 자, 일단 빈칸 가볼게요. 자, 연구가 보여줍니다. 대절을 참여하는 것은, 자, 빈칸. 종업원의 커미트먼트를 뭐해? 하여튼, 그지? 이게 하이트가 높이잖아. EM 붙여서 동사 만든 거야. 그래서 하이튼즈, 하이튼즈,
rather than weakens. 자, 병렬 보시고요. 자, 그러면 틀린 거 한번 찾아볼게요. Because, 왜냐하면 사람들은 자, 자존감을 느끼거든. 자, 뭐 할 때 그들이 좋은 행동을 할 때 자, 좋은 행동은 어떤 좋은 행동? 회사가 그들이 하는 걸 쉽게 만들어준 좋은 행동이지? 자, 뭐가 틀렸어? 그렇지, it. Made it. 지금 뭐야, 가목적어가 빠져있죠? 직목적어가 여기 있는데, 그치? 됐나? 자, 쉬세요. 자, 집중해. 자, 너무 많은 사람들이 suffer from,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Destination disease. Destination이 뭐냐? 목적지죠. 그치? 목적지야, 목적지. 그러니까 목적지 질병이 뭐야? 목적지는 끝이잖아. 그래서 종착역병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지었네요. 자,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자, 그럼 많은 사람들은 어떤 특정한 레벨에 도달을 하고요. 자, 동사나열 들어가죠. reach. on their degrees. 여기서 on은 무슨 뜻이야? 얻는 거지, 따는 거죠. 뭐를요? 학위를 따고요. 그들이 꿈에 그리던 집을 삽니다. 그렇게 되면 그냥 코스트 하죠. 자, 코스트 밑에 써있죠. 무슨 뜻이야? 힘들이지 않고 그냥 살아가는 거야. 오케이? 연구는 보여줍니다. 쇼 다음에 대시 생략돼 있죠. 50%의 고등학교 졸업생들이 좋아야 결코 읽지 않아요. Another entire book. 또 다른 완전한 책 한 권을 다 읽지 않아요. 이거지. 그러니까 이게 뭔 말이냐면 책을 끝까지 읽어 안 읽어? 안 읽죠. 안 읽죠. 저러네. 자, 그 이유가 뭘까요? One reason maybe that. 한 가지 이유는 대절일런지 몰라요. 접속사죠. 왜 끝까지 안 읽는 거야? 졸업해서. 그들은 배우는 것을 CASB죠. 배우는 것을 학교에서 하는 무언가로 봅니다. 자, 콤마는 동격이야. 즉, something you do for a period of life. 자, 뭐야? 인생의 한 기간 동안에만 하는 무언가로 보는 거지. 근데 그 학생이니까 책을 읽지, 이거지. Instead of, 뭐 대신에? 삶의 방식으로서 대신에, 이거지. 오케이? 책 읽는 게 뭐야? 삶의 방식이면 살아가면서 계속 읽어야 되지. 그게 아니라 책은 언제 읽어? 학교 다닐 때만 읽는 무언가라고 보기 때문이다, 이거야. 오케이? 그럼 여기서 필자가 말하고 싶은 건 뭐냐? 계속 배워야 한다를 말하고 싶은 거 아니야? 네. 우린 모두 배웠습니다. 언제? 우리가 학교 다녔을 때. 우리의 선생님과 코치와 부모님들은 우리를 가르쳤죠. 우리는 기대되어졌습니다. Be expected to. 배우도록. 자, 우리가 뭐야? 학교 다닐 나이일 때 배우도록 기대되어졌습니다. 자, 하지만 몇몇 사람들은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원수 주어 동사 뭐예요? 일단 뭐뭐 하고 나면이죠. 자, 뭐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나 봐. 일단 그들이 특정한 레벨의 교육을 끝마치면 자, 뭐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 I'm done with school. 나 학교 끝마쳤어. I've got a good job. 좋은 직업을 얻었어. 이거지.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 필자가 말하고 싶은 건 이거죠. 대형아, 승리자들은 결코 배우는 것을 멈추지 않는단다. Stop ing는 뭐뭐 하는 것을 멈추는 거죠. Stop는요? 멈추는 거.
하기 위해서 멈추다야. 뭐뭐 하기 위해서 하던 것을 멈추다야. I stopped smoking 하면 뭐야? 담배 피는 것을 멈춘 거고요. I stopped to smoke는 담배 피기 위해서 하는 걸 멈추는 거야. 오케이? 이거 to learn이라고 바꾸면 틀린 줄 알아야 돼. Stop to learn 하면 돼야 안 돼? 안 돼요. 자, whether 네가 9살이든 90살이든지 간에 너는 끊임없이 뭐 해야만 해? 자, ing 나열하죠. 배우고 스킬을 개선시키고 and getting better at what you do. 네가 하는 것에 능숙해져야만 합니다. 아이고, 됐습니까? 오케이. 자, 다음 페이지. 자, 갑니다. 자, 2번 고쳐. 리치 on 바이 앤드 코스트. 그제 정렬이죠? 자, 3번 연구는 보여줍니다. 50%의 고등학교 졸업생들은 책 한 권을 끝까지 다 읽지 않는다 이거죠. 한 가지 이유는 대절이야 맞절이야? 대절이야. 자, CASB 학습을 네가 학교에서나 하는 무언가로 봅니다. 즉 인생의 한 기간 동안에 하는 거죠. 뭐가 아니라 삶의 방식으로서가 아니라요. 자, 우리는 모두 배웠습니다. 학교 다녔을 때. 자, 가르쳤고 우리는 배울 것이라고 기대되어졌습니다. 하지만 몇몇 사람들은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일단 그들이 특정한 레벨의 교육을 끝마치면 학교 끝났어. 나 좋은 직업 얻었어. 필자 말하는 건 요거라고 그랬죠. 승리자들은 배우는 걸 결코 멈추지 않아요. 자, 7번 고쳐볼까? 쉽네. 자, 뭐예요? Get을 뭘로 바꿔? Team. 그죠. Learning, improving, and getting이야. 야, 이거 지문 바꿔서 나올 수도 있다. 만약에 이거 B가 없으면 We should constantly 이 B가 없으면 뭐야? Learn, improve, and get이야. 이해가? 보고 풀어라. 똑같이 안 나오잖아. 알겠습니까? 네. 자, 23번이요. 문화적 사상들은 자, 스프레드는 3단 변화가 어떻게 되죠? 똑같아요. 스프레드, 스프레드, 스프레드야. 얘 동사계 PP계. PP야. 자, 그럼 가로치시고 이렇게 되는 거죠. 제국에 의해서 확산되어진, 퍼진 문화적인 아이디어들은 we're seldom. 자, seldom 뜻이 뭐야? 좀처럼 뭐뭐? 아니다 이거죠. 익스클루시브가 뭐예요? 독점적이냐. 익스클루시브가 세 가지 뜻이 있죠. 익스클루드가 뭐 하는 거야? 인클루드의 반대니까. 배제하다, 제외하다야. 그래서 익스클루시브는 자, 세 가지 뜻이야. 막 제외시켜. 막 제외시키니까 얘 어떤 새끼야? 베타적인 새끼죠. 베타적인이고요. 다 제외시켜. 아무나 못 들어와. 나 혼자만 할 거야. 뭐야? 독점의. 혼자만 하니까 독점이야. 그리고 제외시켜. 아무나 못 들어와. 아무나 못 들어와. 내가 어떤 클럽을 만드는데 아무나 못 들어와. 그럼 뭐야? 최고급의. 그렇게 세 가지 뜻이 있다. 자, 룰링 엘리트니까 뭐야? 지배하는 엘리트들의 독점적인 창작물이 아니었다 이랬죠. 오케이? 그럼 뭘까요?
뭘까? 그게 아니라면 뭐야? 창조물이다. 아, 누구의 창조물이었을까? 야, 굳이 시민이 나와야지. 시민이 나와야지. 지배층의 창작물이 독점적인 창작물이 아니었으면 시민들도 했다라는 거겠지. 자, 그럼 가볼게요. 자, 여기서 since는 because죠. 제국의 비전은, 시각은 뭐 하는 경향이 있죠? 보편적이고 포괄적인, 포함시키는 경향이 있었기 때문에 자, 이승 가져와요. It was relatively easy. 상대적으로 쉬웠습니다. 자, 의미상 전합니다. 누가 뭐 하는 게 제국의 엘리트들이 자, 진주어 나와요. 채택하는 것은 채택하는 것이 쉬웠대. 자, 그럼 진주 어디까지 가? 뭘 채택해? 자, 뭘 채택해? 사상과 놈은 뭐야? 규범이죠. 사상과 규범과 전통들을 어디로부터? 그들이 여기서 대인은 엘리트제. 뒤에 있는 대문 뭐야? 얘네들이겠지 뭐. 그죠? 그 엘리트들이 그것을 발견하는 곳은 어디서든지 그곳으로부터 사상과 규범과 전통을 채택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쉬웠습니다. rather than 뭐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자, 병렬이죠. to adopt와 병렬이야. to stick to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이거죠. stick to는 뭐 하는 거야? 고수하다지. 달라붙어 있는 거니까 고수하는 거야. 뭐에 고수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한 가지 완고한 전통을 고수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이거지. 됐나? 그러니까 이 말이 뭔 말일까? 좀 이제 생각을 한번 해보자. 야, 제국이라는 게 뭐야? 제국은. 왕인데 어떤 거야? 독재적인 제국이야? 무슨 제국 이러잖아. 그럼 뭐야? 크겠지. 얘네를 먹고 가는 거겠지. 로마 제국 하면 로마가 뭐예요? 옆에 있는 애들 막 먹잖아. 그치? 근데 이 제국의 시각은 어떤 거야? 우리 것만 고수하는 게 아니라 제국의 시각은 어땠죠? 보편적이고 다 포괄하지. 그러니까 그 제국의 짱들이 뭐 하기가 쉬웠다고? 자, 걔네들이 정복을 하면서 뭔가를 발견하지. 발견하는 곳에서 거기에도 좋은 사상이 있고 규범이 있고 전통이 있을 거 아니야. 이거를 이거 괜찮네? 받아들이는 게 쉬웠지. 뭐 하는 것보다 오히려? 한 가지 완고한 전통을 고수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그 얘기야. 뭔 말인지 살포시 이해 가려고 하냐? 다음에 또 설명해 줄게요. 자, while이야. while의 뭐뭐한 반면에라는 뜻도 있지만 도우의 의미도 있어. 비록 뭐뭐이지만 이란 뜻이야. 자, 비록 몇몇 황제들은 소우트했지만, 소우트가 뭐야? 시크의 과거죠. 시크가 뭐야? 추구하다지. 추구했지만 뭐 하는 걸 추구했어? purify. 야, 우리 pure가 뭐야? 이거 뭐 제목이 pure던. pure가 뭐야? 순수한 거지. 순수하게 만드는 거야. purify는 뭐야? 정화시키는 거지. 정화시키는 걸 추구했지만 뭐를? 그들의 문화를. 그러니까 걸러내는 거야. 깨끗하게. 우리 순수혈통만 하는 그런 문화를 써야 돼. 그런 걸 추구했지만. 그래서 또 뭐 하는 걸 추구했니? purify와 병렬이죠. return to가. 돌아가는 거야. 뭘로 돌아가? 자, 왔은 것이죠. 왔다면 불완전해. 그들의 뿌리로 봤던 것. 그들이 그들의 뿌리라고 봤던 것으로 돌아가는 것을 추구했지만, 이거지. 그러니까 뭐야? 순수 혈통을 주장하는 거지. 막 이것저것 받아들여, 안 받아들여. 안 받아들이는 거지. 그렇게 했지만, 몇몇 황제들은. For the most part, 대개 황제들은
have produced, 만들어 왔습니다. 요게 포인트죠. Hybrid civilizations. 자, 남자들은 하이브리드 다 알지? 네. 자동차인데 하이브리드야. 그럼 뭐야? 전기하고 석유하고 같이 쓰는 거지. 오케이? 합성의. 우리 짬뽕 알죠? 짬뽕. 합성의 문명을 만들어내 왔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오케이? 자, 그러면 합성 문명이 뭐 하는 거야? 많은 것을 흡수한 거죠. 흡수해. 어디로부터? Subject peoples. 이거죠. 자, 우리 서브젝트에 무슨 뜻이 있다고 그랬죠? 종속된 아래 것들이라는 뜻이 있다고 그랬죠? 자, 그래서 어때? 종속된. 자, 피플은 사람들인데, 피플이 단수 취급해서 S 붙이면 뭐예요? 민족이야, 민족. 민족들로부터. 이거지. 그래서 서브젝트는 뭘로 바꿔도 되냐 하면, subordinate이야. subordinate. subordinate이 명사로 부하직원이거든. 프로젝트랑 똑같아. 종속된. 종속된. 됐나? 3번 문장 별표 5개. 이제 한번 가보겠습니다. 해봐. 자, 내용은 잡았지? 어? 내용은 잡읍시다. 아까 지금 2번 문장에서 어떤 내용 나왔어? 전통보다. 전통보다 어때? 아, 괜찮은 거 있으면 채택? 하자, 이거지? 그래서, 아, 비록 몇몇 황제들은 순수하게 하려고 그들의 문화를 정화시키고요. 그들이 뿌리라고. 어? 정통이야! 라고 보는 그것으로 돌아가려고 추구를 했지만, SWORD2에 같이 걸리죠? Purifier of 182가요? 대개는 이런 황제들은 어때? 트였지? 트여갖고 어때? 혼합된 문명을, 잡종 문명을 만들어내왔습니다. 이 문명이 뭐 한 건데? 속국이지? 종속된 민족들로부터 많은 것을 흡수한 하이브리드가 포인트다. 이해 갑니까? 내용 알겠어? 자, 그럼 예시 들어간다. 자, 제국 문화는 어디에? 로마의 제국 문화는 그리스식이었다. As much as, 뭐만큼이나? 로마식이었던 것만큼이나 이거죠. 오케이? 그러니까 이게 뭐야? 하이브리드를 뜻하죠? 예시지, 예시. 그렇지? 자, 몽고 문화는 어때? 몽고 순수야? 아니야, 짬뽕했지. 뭐를? 중국의 카피캣이었대. 카피캣이 뭐야? 판막이, 복사판이야. 오케이? 자, 그 다음 또 5번도 예시죠? 자, 미국의 제국에서, 자, 미국 제통령이 있는데, 케냐 혈통을 가지고 있는 블러드는 혈통이죠. 자, 혈통 뭘로 바꿔도 돼? Descent. 그 다음에 너네 좋아하는 게임 뭐 있지? 리니지라는 게임 알아 몰라? 아, 제 게임 아닙니까? 아직. 어, 몰라, 난 안 해. 이게 혈통이에요? 케냐 혈통을 가진 미국 대통령은 뭘 먹어? 이탈리아 피자를 먹어. 뭐 하면서? 자기가 좋아하는 영화를 보면서, 이거지. 그럼 이게 다 뭐야? 하이브리드지. 이거 하이브리드지. 내용 중요하지 않아. 하이브리드지. 그래, 안 그래? 이해 갑니까? 네. 이제 화이팅 하자. 23-1하고 끝내줄게요. 화이팅! 화이팅! 와, 화이팅! 화이팅! 네. 자, 가보겠습니다. 자, 고철화가 두 개야. 일단 고철화부터 가볼게. 문화적 아이디어들은 그치, 스프레디드 영어에 없어. 자, 그러면 또 하나 더? 어, 워즈가 아니라 뭐야? 월. 자, 셀덤 뜻이 뭐라고? 거의 뭐뭐? 아니다. 좀처럼 뭐가 아니었다? 룰링, 지배 엘리트의 독점적인 창작물이 아니었다. 독점적인.
익스클루시브. 어, 밑에는 뭐야? 셀덤 앞으로 보냈네. 뭐 하자는 거야? 어? 뭐? 또치. 고슴 또치. 어, 지금인데. 야, 지어버렸다. 엄청 전에. 역시 짱. 자, 보겠습니다. 부정어고 문대 났을 도치죠. 부정부사가 문부에 오면 주어 다음의 뭐를 조동사나 비동사를 동사가 있으면 어때? 도치. 주어 앞으로 도치시키죠. 됐잖아. 해석해봐. 그는 거의 한마디도 할 수 없었다. 여기서 부정부사가 어디 있어? 할들리즈. 할들리를 어디 앞으로? 주 앞으로 보냈어. 이렇게 강조하려고. 그지? 그럼 어떻게 해? Could he speak a word? 이게 도치야. 이해 갑니까? 이게 왜 이래. 냄망. 씨. 조동사, 비동사가 없으면 어떻게 해? 둘을. 그지, 둘을 시제와 인칭에 맞춰서지. 오케이? 조동사, 비동사. 왜 너네들이 사귀니? 오케이? 네. 앱은 바로 가볼게요. 그냥 바로 he hardly spoke a word. 자, 조동사 비동사 있어 없어? 있어요. 없어. 그래? 자, 어떻게 hardly did he speak a word. did 써줬으니까 이해갑니까? 이게 도치 끝. 네. 오케이 말해? 이거지? 야. Yep. 자 그럼 거기 다 고쳐. 이거 틀리면 집어볼까? 그다가 다 가르쳐주잖아. 거기 밑에다 쓰라고 빨리. 답을 와, 아니 이거 도치시키라고 집 가야지. 뭐 하는 거야? 다음에 야 오늘 10시에 끝나겠다. 조동사나 비동사를 DS로. 자 그러면 봐. 주어고 여기가 부정부사인데 부정부사 앞으로 보냈잖아. 그럼 주어 앞으로 뭐야? 조동사 비동사 있으면 조동사 비동사를 앞으로 이제 seldom were the cultural ideas. 그지? 이하 동문 끝. 맞아, 아니야? 네. 비동사만 앞으로 보내면 끝난 거야. 그지? 됐니? 네. 자, since는 여기서 because예요. 자, 왜냐하면 제국의 비전이 뭐 하는 경우에서 보편적이고 포괄적인 경향이 있어서. 자, it 가주어였어. 상대적으로 쉽습니다. 자, for 명사는 뭐의 의미상 주어? 야, for 명사가 나오면 다음에 to야, ing야. to지. to 부정사의 의미상 주어야. 그럼 누가 뭐 하기가 쉬워? 제국의 엘리트들이 to adapt 채택하기가 쉽지. 뭐를요? 규범. 아이디어, 규범, 전통을 뭐로부터? 그들이 그것들을 발견하는 곳은 어디선지, 어디서든지 그곳으로부터 이거지. 이해가? 네. 자, 뭐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rather than. rather than 쓰는 순간 보여야죠, 병렬이. 네. rather than. 자, 뭐랑 병렬이야? to adapt랑 병렬이잖아. to stick. 어, 이제 to stick to죠. 고수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한 개의 완고한 정통을. 자, 완고한 rigid. 자, 완고한 시리즈 읊어. rigid, rigorous, strict, stern. 완고한이야, 완고한. 됐나? 네. 자, 그 다음에
while 여기서 뜻이 뭐야? 비록 뭐뭐일지라도 비록 몇몇 황제들은 뭐했지만 추구했지만 자 시크의 과거형이요. Sought 그제 S-O-U-G-H-T 자 밑에 올려보겠습니다. 자 뭐 하는 거죠? 내가 한국말 해줄게. 그들의 문화를 순화시키고 자 그들의 문화를 순화시키고 그들이 뿌리라고 여겼던 것으로 회귀하는 것을 추구했지만 안 됐어요. 자 그러면 to 자 봐 순화시켜 purify 그들의 문화 their culture 자 그 다음에 돌아가 and 자 병렬이죠 purify와 return to 그 다음에 중요해요 그들이 그들의 뿌리라고 보는 것 것이니까 뭐야 what 주어 day 봐, view. view ASB잖아. 근데 A는 what이로 갔죠? as, their, 뿌리, roots. 됐니? 그랬지만, 이거고, for the most part, 대개는 제국들은 어떤 문명이야? 잡종. 하이브리드 자 문명 civilizations 앞에 거는 민간이냐 자 그럼 잡종 문명이 뭐했죠 많은 것을 흡수했죠 observed 그지 observed 많은 것 from there 자 아래 것들 subject peoples subject의 동의어가 뭐였어 subordinate 아, 귀여운 새끼 subordinate 됐나? 자, 로마의 제국 문화는 그리스 시기였다. 로마 시기였던 것만큼이나 뭐만큼이나 as much as 뭐만큼이나 자, 제국 몽고 문화는 중국의 복사판 판막이 카피 고양이 카피캣 복사판이었다. 자, 미 제국에서 케냐의 혈통을 가진 혈통 뭐예요? 디센트 리니지. 이 대통령은 이탈리아 피자 먹죠? 드링 다음에 명사 나와야죠. 와일이죠. 와일 다음에 뭐 생략이냐? 주어 동사. 주어 플러스 비동사죠. He is watching. 됐냐? 야, 몇 번까지 나갔냐, 오늘?